가시발 1에서 도박은 배가 망신입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 다 뽑아갔어 지금. 갑시다. 언더버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받으셨나요? 저 이번 달에 50만 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원하는 좀 색다른 방송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목표치 채워놓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쪽을 한번 해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예. 넘어갑시다. 가끔씩 고양이들 보면 어딘가 고장난 것처럼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귀여워 진짜. 20년지기 친구의 결혼식이랑 내 아들 체육대회랑 날짜가 겹쳤다. 선택장에 온다. 좀 도와주세요. 동시에 같은 날 일이 겹쳐버렸습니다. 20년 친구의 결혼식 vs 아들 유치원 가족 동반 체육대회. 같이 갈 수는 절대 없는 상황. 어느 하나만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이고 청첩장 주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는데 유치원 체육대회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가족 동반 행사라고 다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하나 안 가면 아들이든 친구든 서운하겠지요. 댓글이 이제 친구 결혼식 가고 기우제 지내라. 친구한테는 가야죠. 유치원 체육대회는 또 하지만 친구의 결혼식은 또 하려나? 오호, 여기 어디야? 되게 좀 그게 있네. 관록이 있네. 나이대들 좀 있으신 분들의 커뮤니티 같은데? 친구에겐 수백 명의 하객 중에 하나겠지만 아이에겐 단 한 명이 아빠다. 진짜 황별이네. 나였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전 친구 결혼식 갈 것 같아요. 친구 결혼식 가야지. 아들놈은 5년 뒤에 신부 저 짓고 있는. 나 같으면 솔직히 친구 결혼식 갈 것 같아. 20년 직인데 결혼식은 단 한 번 있는 거고 가족 동반 체육대회는 뭐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거고. 그래 아들놈이 좀 실망한다 그래도 다음에 또 잘해주고 또 이거 못 가는 대신에 다음에 우리 에버랜드 한번 가자 그러면 아들 좋아 죽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20년 지기 친구는 무조건 가야죠. 예. 이게 뭐 황별이야. 무조건 가야 친구지 이거는. 제니퍼 로렌스. 예. 할리우드 그 저기 진짜 탑스타죠. 배우 중에서도. 그죠? 근데 제니퍼 로렌스 시발려나 뭐죠 이게? 제니퍼 로렌스 이번 돈트 룩업이라는 영화에서 돈트 룩업 다들 보셨죠? 예, 넷플릭스 가입하시면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 컨텐츠 중에서 하나가 이제 돈트 룩업 아니겠습니까? 캐스팅진도 정말 대단하고 예,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영화예요. 돈트 룩업 전 나오자마자 바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니퍼 로렌스가 왜 지금 시발년이라는 소리를 듣냐면은 돈트 룩업이란 영화에서 디카프리오보다 500만 달러를 적게 받았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500만 달러면 이제 저기 50억이죠. 예. 예. 지금 환율로 하면은 막 한 뭐 60억, 70억 좀 되려나? 예. 예시로 들며 할리우드에서 성별 간 페이 갭에 대해 성별 간 페이 갭. 이게 남자는 많이 주고 여자는 적게 준다. 이런 게 좀 할리우드에 좀 팽배하게 깔렸다라는 건데 충분히 그럴만한데요. 따질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로렌스와 디카프리오는 돈 룩업으로 얼마씩 받았을까? 디카프리오는 3천만 달러 받았대요. 하나 416억 원. 그리고 로렌스는 2,500만 달러. 그리고 하나 346억 원. 그러니까 제니퍼 로렌스는 디카프리오가 1달러 받을 때 자신은 83센트밖에 못 받아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아니, 그리고 인터뷰를 이렇게 했대요. 제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만큼 못 받는 이유는 제 버자이나 때문인가요? 본인의 꽃잎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좀 피해의식이 가득한 것 같은데? 아니, 할리우드에서 가장 원탑인, 원탑 배우인 저 디카프리오랑 동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커리어도 그렇고 필모그래피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니퍼 로렌스 하면은 뭐 뭔 영화 가장 떠오릅니까? 엑스맨. 엑스맨 아니죠. 3부작으로 되어 있는 헝거 게임이죠. 그죠? 헝거 게임, 그 엑스맨, 그 딱히 뭐 떠오르는 영화들이 뭐 몇 개 있을까요? 예. 실버라이닝 플레이북도 있고 뭐 여러가지 영화들이 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저기 필모를 한번 볼게요. 네. 제니퍼 로렌스 마더, 패신저스, 아까 말씀드린 실버라이닝 플레이북도 있고 또 아메리카노슬, 거기에 비해서 타이타닉 하나로 정리. 디카프리오 그렇죠. 디카프리오 볼게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레버넌트. 요걸로 이제 아카데미상 수상했죠. 예. 스토리가 굉장히 깊어요. The Wolf of Wall Street. 요때 뺏겼죠. 요때 받을만 했었는데, 이때 하필이면은 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대한 개츠비. 호감 방송 대기하면 아닙니까? 그죠. 장고. 제이 에드가. 아 요거 재밌었거든요. 제이 에드가. 인셉션, 셔터 아일랜드, 오펀, 천사의 비밀. 요거는 제작이고. 바디 오브 라이즈. 예. 그리고 블러드 다이아몬드, 디파티드. 예. 디파티드도 존나 재밌었는데, 디파티드가 약간 그거죠. 그 뭐라지? 경찰이랑 그 조폭이랑 그 언더커버. 예, 언더커버라 그러죠? 무간도가 원작이고. 예. 에비에이터. 갱스 오브 뉴욕. 캐치 미 이프 유 캔. 비치, 바스켓볼 다이어리, 그 아이언 마스크 다 봤어요. 저도 또 타이타닉, 로미오와 줄리엣, 토탈 이클립스, 그때 마약 중독자 연기하고 그랬었던 거. 길버트 그레이프. 요때도 조연상 받을 뻔 했었다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필모부터가 넘사예요. 디카프리오랑 지금 제니퍼 로렌스는. 그죠? 예.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네요. 또 근데 웃긴 건 몇 년 전에 패신저스라는 영화에서 제니퍼 로렌스가 크리스 프렛이랑 같이 이제 주연으로 나왔는데 이때는 크리스 프렛보다 800만 달러를 더 많이 받았대요. 예. 근데 그때는 젠더 페이 갭으로 불만을 갖지 않았다 이거지. 내로남불 좆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대중들에게. 나 디카프리오랑 동급 아님? 어? 500만 달러 더 적게 받는 거는 어? 나를 너무 대우 못 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크리스 프랫보단 내가 더 위급이니까 이 정도 받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좀 올려치게 하네. 제가 몇 년 전에 영화 찍었을 때 크리스 프렛보다 더 많이 받지 않음? 영화 패신저스였고 로렌스는 2천만, 프렛은 1200만 달러 받음. 영화의 상당 부분은 크리스 프렛 혼자 연기했던 걸 생각하면 미쳤음. 좋은 지적이네. 영화 내내 제니퍼 로렌스는 잠만 잤잖아. 제니퍼 로렌스가 핫한 여배우긴 하나 디카프리오한테는 안 될 텐데. 잠잠하더니 또 어그로 끄네. 왠지 패미 묻은 느낌. 여자는 상위 1%의 남자를 전체 남성으로 착각한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돈을 더 많이 받고 남자들이 여자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보다 돈을 못 벌거나 자기 옆에 있는 스태프 남자들의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 완전 예? 촌철살인이네요. 아니 제니퍼 로렌스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싸가지 없네. 원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거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제니퍼 로렌스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싸가지 없다. 겸손이라는 게 없네. 우유통이랑 된장통은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배우의 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미쳤다. 고양시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띵털이 어서와. 100개 고맙다. 출근 위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다람이 들어가고 다음에 언제 꼭 식대하는 날이 오길 바래. 잘가. 안녕. 헤헤헤. 그 10대 중학생이 같은 동네 초등학생들을 네. 성폭행했다.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인근 아파트 체육시설 샤워실에서 근처 초딩 재학 중인 4학년 남학생 2명을 상대로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에? 그 남자애가 남자애를 뭐 대상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에. 넘어갑시다. 어느 기자의 BTS 공개 저격. 방탄소년단 병역 기피. 요거 뭐 말 많았죠. 지금 또 굉장히 또 떠오르는 화두인데 이게 BTS 입대 여부를 여론조사로 하자 결정하자 뭐 이렇게 해서 국방위원회에서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류스타의 국위선양이 2위였다. 국방의 의무를 인기투표로 정하겠다니. 특히 국방장관의 호응에 할 말을 잃었다. 징병제 포기 선언으로 들려서이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연상되는 병역 비리가 판칠 때도 청년들은 병역 파업 없이 입대했다. 그것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비상식과 타협하지 않는 국방부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한다. 문체부랑 과기부, 산업부, 정치권 병역 특례를 남발할 때마다 홀로 노를 외쳤다. 병역 제도를 우롱했다는 이유로 20년째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하고 싸이를 두 번 군대에 보낸 대한민국 국방부.
상당수 청년들은 그런 군을 믿고 훈련소로 향했을 것인데, 이야. 살인적 스케줄을 소화하는 BTS의 대학생 멤버 1인을 제외한 6명이 같은 사이버 대학원까지 다닌다. 아, 그렇군요. 현행 병역법은 석사는 26, 박사는 28까지 입대 연기를 허용하는데 법이 이렇대요. 이 나이를 넘기면 병무청이 매년 말에 공개하는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오른다. 아, 이거를 넘기면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올린다. 2015년부터 시행을 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BTS만 빠졌다. 국회가 2년 전에 맞춤형으로 법을 고쳐줘서다. 문화훈장을 받으면 30세까지 징집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훈장을 건넸다. 다시 30세를 목전에 둔 BTS의 선택은 이번에도 국회와 정부 떠보기다. 군입대는 한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외쳤던 이들은 2년째 침묵하고 있다. 소속사 뒤에 숨어버렸다. 그쵸? 예. 소속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난 4월에 병역제도 변화 때문에 멤버들이 힘들어한다. 국회에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도 대체 복무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국회가 BTS를 눈치를 보며 만든 개정안인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니. 이게 무슨 자작곡도 아니고. 이쯤 되면 신종 병역 기피다. 갈 건 가야지. 남자들이 나서서 정승임 기자를 지지해줘야 돼. 그래야 이런 기자들이 늘어나지. 갈 건 가야지. 병역 기간 동안 그냥 수입의 70%를 압수하는 건 어떠냐. 그걸로 군 생활하는 군인들 편의들도 좀 봐주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난다면 부자는 군대를 안 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어차피 이래저래 안 가고 뺄 거 저렇게라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듯 요. 근데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 국위선양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복무로 좀 허용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버는 돈을 살인적인 어떤 그런 저 세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의 70% 정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럴 때 BTS가 군대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해 연예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갖다가 국방부에 좀 이렇게 투입이 돼갖고 이걸로 인해서 저기 군인들 처우 개선도 좀 해주고 그럼 좋지 않을까요? 고기 반찬도 좀 더 많이 올라가게끔 하고 왕건이들 좀 나오게 좀 하고 제대로 군대에 쓰인다. 이 말 이제 키우. 보급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쇠핑으로 좀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막 70년대 60년대에 나오는 그 수통 같은 것도 좀 안 나오게 좀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돈 없고 그러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는 인식이 생겨버린다고. 가난하면 가야지 뭐 이러는데. 그뱃은 수입 킹성킹 족구가 가로챌 듯 펍을 키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BTS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가 똑같은 저 군복무를 시키고 이들의 시간과 아니 근데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시간의 가치와 일반 국군 장병의 시간의 가치는 다르죠. 그래서 이들의 시간의 가치를 잘 이용해서 국방부 그리고 좀 세금 세수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말을 뭘 족같이 해요. 에이 뭐 말을 제가 족같이 했습니까?
아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된다. 남의 나라 음악 시상식에서 이름 좀 날렸다고, 거기에 음원 차트에 올라갔다고, 이들의 음악은 어쨌건 이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함인데, 그게 국위선양과 연결이 됐을지라도 남의 나라 음원 시상식에 이런 데 올라가고 했다고 할지언정, 그랬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게 만들면 다른 입대하는 그런 국군 장병들은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니, 코트야?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 할 바가 아니잖아. 이들이 뭐 나라를 알리고 뭐 K-POP 문화를 알리고 했다고 할지언정, 정작 나한테 뭐 돌아온 게 없었잖아. 뭐 무슨 우리가 수혜를 받았어? 자기들이 자기 아티스트 활동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유명세와 그런 셀럽의 삶이 본인들을 위한 것이었지 뭐 이게 뭐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었나? 그건 아니잖아. 정확하게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라. 이 정도의 민심이라면 그냥 BTS 가야죠. 가십시오, 그냥. 깔끔하게 갔다 오고 나서 그 이후로 또 활동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에? 그냥 가, 제발. 소속사 뒤에 막 숨고 그러지 말고, 하남자처럼. 가, 그냥 가.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들이 면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민심이 이렇다면은 가세요. 가는 게 맞죠. 코트야, 네가 대신 가자. 네가 대신 가자. 리얼 장텐 써버려 써버려. 그건 싫어. 여러분들은 얼마 주면은 재입대할 수 할 거예요? 지금의 군복무 체제로. 이번에 빌보드 1위 받았던데 큐큐. 1억? 1억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넘어가시죠. 가수 비비 근황 일단 쇼츠부터 한번 쓱 보시죠. 예. 이로가 수습을 하긴 했죠. 너무 놀라신 분들 많아서 말씀드릴게요. 예. 좀 약간 제가 좀 번아웃 같은 게 좀 왔어요.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는데 욕심이 너무나도 크고 못 먹고 못 자고 가수 안 하고 싶다고 기사가 났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약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 버리고 좀 힘차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얘기했어요. 나약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은 버리고. 예. 이 모습에 처음에는 동정 여론이 많이 나왔죠. 아니, 소속사가 얼마나 애를 막 굴렸으면 이렇게까지 자고 싶고 씻고 싶고 화장 지우고 싶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 하면서 소속사 엄청 까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니, 연예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연예인들도 성공가도 달리고 있을 때 연예인은 자기 몸이 재산이고 자기 시간이 그건데 이 활동하면서 당연히 바쁘고 공연도 다니고 행사도 있고 그게 자기 회사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고 그런 건데 다른 연예인들은 안 힘들었겠냐? 왜 이렇게 질질 짜냐? 이렇게 질질 짜고 나약하냐? 이럴 거였으면 연예인 하지 말았어야지.
너무나도 분에게 온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진 않을지언정 이렇게 울면서 질질 짜는 모습 보니까 족같다. 어? 진짜 현타온다. 어? 나는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어? 힘들게 어? 상하차 뛰고 뭐하고 지금 일자리도 없어서 취업난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연예인들 소식까지 봐야 되냐? 참 세상 멋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좀 안 좋은 여론도 조금 생겼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또 타이거 JK 소속사라서 당시에 타이거 JK와 윤미래가 욕을 오지게 먹었다. 그러고 가수 하기 싫다던 비비근황 넷플릭스 스위트홈 시즌2에 새 캐릭터로 출연하게 됐다 라고 하는군요. 본격 배우 활동 가수 힘드니까 배우 해야지 키읔. 이건 좀 억까죠 그냥. 예, 그러니까 좀 비비님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좀 감성적인 분이야. 아티스트들이 보통 이제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예. 아니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해갖고 난 아티스트가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하고 뭐 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이게 스케줄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화장 지우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습이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자체도 시간 아까워서 일하는 시간으로만 채워가고 있는 내 자신에게 굉장히 현타가 왔다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어 이거 씨발 내가 생각했던 가수 생활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치죠? 어떻게 보면은 예.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댓글이 있네요. 인간들의 공통점이다. 좀만 잘 나가거나 돈 좀 벌면은 무감각해진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면서 열정이 식어버린다.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다. 나도 월 5천 이상 벌었었다. 잠 못 자고 휴일도 없고 사람이 싫고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공황장애까지 오더라. 너무 힘들어서 행복을 위해서 일을 포기했는데 지금은 존나게 후회하고 있다. 경거망동이었지. 꾸준히 한 자리에서 롱런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더라.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연기 연습이었네. 어. 평소에는 크게 생각 없다. 급 우울해져서 온 것 같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응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응원을 해요. 예. 비비님. 노래도 좋고, 지금 완전 힙합 씬에서 여자로서는 원탑 아닙니까? 예. 업계 원탑. 비비. 응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을 모아요. 1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10년이면 2억 4천이에요. 10억을 내가 모으려면 50년까지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20대, 30대 분들이랑 얘기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물어보고 찾아본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뾰족한 수 있겠어? 저 사람 뭐 그냥 운 좋아가지고 된 거지. 운 좋았던 건 맞는데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베이스가 이런 거라 내 현재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승자는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는데 패자는 달리기 전에 계산하느라고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당장 실행해보시면 개좋다. 이거 이야기 너무 좋은데? 이야기 너무 좋은데요? 예. 방구석에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집에서 자택 경비한다고 너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당장 실행하세요. 예? 아니 뭐야 이거 왜 반대? 꽝 보고 쓰는데요? 이거 왜 반대? 꽝
이렇게 빨리 쏘면은 빨리 될라나? 이거에 반대. 와. 새를 뽑았다고요? 이렇게 해야 되네. 확률 낮춰야겠다. 이거에 반대. 노하우가 있네. 연속 선물. 이거에 반대. 와, 요번도 모으시는 분이네. 와. 수집가구나. 네. 이거에 반대. 띠부실 수집가분이세요. 와, 이 셀렉터 분이네. 콜렉터 분이네. 셀렉터가 아니라. 이거에 반대. 콜렉터. 꽝. BJ 방셀 모으시는 콜렉터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룰렛에다가 엄청나게 꼬라박았죠? 이 사람은 지금 뭐 몇 개 그렇게 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방셀 뽑아갔습니다. 연속 선물이 답입니다. 이거에 반대. 꽝. 이거에 반대. 꽝. 기억을. 이야, 한 방에 뽑아버리네. 확률 낮추자, 0.1%로. 아, 어떻게. 누구는 5,000개 넘게 쏘고 해가지고 겨우 한 개 뽑고 그랬는데. 예. 야무지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방사를 찍어드릴게요. 오늘의 가장 핫하고 좀 뜨거웠던, 예, 그 소식인데, 그 세아. 뭐야? 방셀 월급은 뭐야? 방을 버그 걸렸네. 두 개 이벤트인가요? 한 방에? 단 한 번에? 누군 5,500개를 때려박았는데? 어, 이게 된다고? 그니까 델놈델. 넘어갑시다. 네. 자, 이거 유튜버로 인해서 배달기사가 사망했습니다. 다들 집중해보세요. 저기 딸변터님 아시죠? 예. 경북, 경남? 요쪽 지역에서 그 배달하시는 분들, 예, 컨텐츠로 해서 이렇게 그 딸변터, 예, 유튜브로 인해서 배달기사가 사망했습니다. 배달 대행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대행 온 지는 1, 2개월 정도 되고 전 특별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어디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지식인에 올립니다. 변호사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상황과 저희 사정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동네 오토바이 위반하는 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LED까지 신고하고요. 머플러도 신고하는데 그건 저도 찬성하고 이해합니다. 그건 진짜 민폐니까요. 배달 대행 업체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머플러, 예, 그 단기통 쓰레기 같은 짜크라포빅 달아가지고 개새끼들 그거, 예, 따라라라라라랑 하면서 천지가 울리는, 예, 그 빌라촌 사시는 분들 들으면은 진짜 살인마려워요. 저는 뭐 아파트 살고 뭐 크게 뭐 안 들리지만 청라 지금 제가 40층 사는데 이 40층에도 그 단기통 딸배 그 사운드가 천지를 흔듭니다. 이거 진짜 뚝배기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네, 저도 레저용으로 바이크 타지만 불법 튜닝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합법적으로 타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LED에 대해서도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LED. 예. 무슨 오징어 잡이배 컬렉션도 아니고 PCX에다가 온갖 보라색, 푸른색, 눈뽕 조지면서, 예?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이거 진짜, 물론 그들의 말은 이래요. 아무래도 바이크가 좀 작고,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닐 때 너무 이 보이는 게 운전자, 그러니까 바이크는 어쨌건 앞차한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뒷차는 상관이 없어요. 뒤에서 뒷방 받는 놓는 경우는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전방주시 태만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뒷방 나가지고 퍽 쳐가지고 운 없으면 앞에 버스가 서 있다가 짜부대 갖고 죽거나 그래요. 그 일이
올해 인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권을 위해서 LED를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어필을 하기 위해서, 도로 위에서 내가 어필하기 위해서 불법 머플러까지 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좀 누구의 편도 들어주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 이제 배달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예. 지금 이 상황이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신호를 안 지키고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신호를 전부 다 지키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달에 600만원 버는 기사가 이제는 한 달에 150만원을 벌고, 저희 자사의 기사님들 200만원 넘게 버는 기사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프리 기사님을 제외하면 모든 기사님들은 달에 최소 300만원 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배달 대행 업체 두 곳이 망했습니다. 저희가 공유콜이라 그 업체가 저희와 같은 업체고 소속 기사가 몇 명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관리자 포함해서 65명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유튜버 때문이고요. 한 업체는 대표와 지사장이 따로 없고 지사장이 대표인데 신용자가 되고 나서 문 닫았습니다. 정말 딸배한터네요. 현재 저희도 자사콜 기준 1일 1500콜 이상 무조건 땄었는데 지금 현재 많이 떠봐야 7-800콜밖에 안 떠요. 비수기라 적게 뜨면 500콜 뜨고요. 가맹점에서 왜 이렇게 늦게 가냐, 너네들 때문에 리뷰 테러 당했다, 장사 망치려고 하냐, 작정했냐, 너네랑 거래 못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서 가맹점들은 다 이탈하게 되고, 거기서 가맹비라는 걸 저희가 받는데 업체 다 포함하면 대략 250에서 300만원 정도 되고, 그 업체들 모두 포함하면 콜은 한 달에 1900에서 3800콜 정도 떴는데 그것까지 다 수익이 날아가고 콜 수수료는 100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저희 문 닫게 생겼어요. 그 유튜버가 신고를 너무 많이 합니다. 벌금 폭탄 맞은 기사님이 계세요. 그 기사님께서 얼마 전에 퇴근 후에 목숨 끊으셨습니다. 사무실에 유서 두고 가셨고 현재 장례는 다 치렀습니다. 유서에 적혀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호 위반하고 인도에 다니는 게 이 나이 먹고 한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죽도록 싫지만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인데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유튜버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루 종일 비가 와도 목숨 걸고 오토바이 타면서 고작 10만원 버는데 그 노력을 막고 생계를 막았다. 하루에 내는 벌금만 30만원이다. 내 아빠가 나이가 있어서 아프셔서 병원에 다녀야 되고 이혼한 동생 딸 조카, 딸 같은 조카가 현재 여름인데 옷이 없어서 겨울옷을 입고 다닌다. 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지만 더는 버틸 자신도 없고 가족과 조카에게 미안하다. 내 인생은 살아온 날 절반 이상 많이 행복했고 이젠 내가 가슴이 그만하라고 발버둥 치는 것만 같다. 이젠 떠나야 될 시간이 된 것 같다. 많이 미안하다. 이런 내용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확실하게 적습니다. 내공을 2만이나 걸었다고? 현재 배달 대행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배달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론에 제보를 할 예정이고, 그 유튜버에 대해서 법적 대응 또는 소송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유서에도 그 유튜버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할 일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유럽 같으면 개인정보 민감해서 몰래 찍으면 찍은 놈이 쇠고랑인데 경찰이 할 일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다니 이런 사단이. 유럽 같으면 벌금 폭탄 맞을 정도로 위반하고 다니는데 일 10만원 번다면 주작이네요. 다 떠나서 불법으로 30만원 벌다가 합법으로 돈을 적게 번다. 그건 그냥 불법을 안 해서 정상적으로 벌이가 된 건데, 그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서 돈이 적어지면 수수료를 올려서 하든지 하지, 불법 감시해서 다 합법돼서 불법대의 벌이가 그리워서 나 죽을래? 이건 어디서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유튜버가 짜증나는 건 나도 이해합니다. 전 그렇게 단속되기 싫으면 전기 자전거를 타셔야지. 다른 것은 양보해도 신호 위반하고 머플러 불법 개조는 사라져야 합니다. 신호 지키고 타서 수익 줄어서 자살한 게 맞아요? 버는 것보다 벌금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닐까요? 유튜버 순기능인데 애초에 신호 안 제끼면 되는 거였는데,
아무리 신고충이 신고 못하게 못살게 군다고 해도 600 벌다가 150만원 버는 게 말이 되나? 소설을 써도 그럴듯하게 써야지. 민심이 안 좋네요. 예. 카페 회원들도 그렇게 뭐 좋은 민심이 없어요. 예. 어쨌건 원리 원칙대로라면 법규를 지키고 일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배달이 그 배달 이 업체 그게 굉장히 좀 불합리적이긴 해요. 뭐냐면은 신호를 다 지키고 지킬 거 싹 다 지키고 가서 배달하니까 오히려 예 시간이 오바돼 갖고 늦어져 가지고 페널티를 받아요. 페널티를 예. 근데 배달을 시키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칼협이야.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일반 이용자들은 아니 누가 신호 위반하고 오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함? 당신들 어쨌건 하나하나 콜 하나라도 더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월천이니 뭐니 돈 벌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니야? 그걸 좋게 볼 시선이 누가 있어?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당신들? 알바노. 이 말이야. 제가 약국 간 사람인데요. 마약도 같이 팔면서 한 달에 3천씩 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새끼가 계속 신고를 해서 마약을 못 팔게 되었고 이제 한 달에 500밖에 못 법니다. 이 지역에서 마약 중간 공급책 및 배달 직원들도 더 이상 마약을 못 파니 생계가 막히고 힘들어합니다. 마약 신고한 새끼 법적으로 고소할 생각인데 도움 좀 주세요. 최저시급도 안 주는 편의점 사장인데요. 평소 천 벌다가 알바들이 그만두면서 신고해서 500 정도 법니다. 노동부 신고를 졸라게 돼서 퇴직금 미지급금을 때려맞네요. 이거 피해 어디서 물어봐야 될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범법 행위로 판 소득을 본인의 온전한 소득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불합리한 소득에 본인의 노동 가치를 직접 대입해서 생각하신 건 큰 오산이신 듯. 합법적으로 일했을 때 거래가 안 되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저게 자살할 이유가 되는 건가? 또 그 불합리 소득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아신 모범 시민에게 본인의 자살 원인을 대입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고인의 명복은 빕니다만 요강경 건너면서 골똘히 생각해보심이 옳아보임. 위반해가지고 600 버는 거지 150 버는 게 정상 아니냐? 밤일 아닌 일반 알바를 하더라도 130에서 150 버는데 똑같은 거지 뭘. 징징거릴 거면 공사장 가서 임부로 일하든지 택배 상하차든 뭐든지 한 가지만 오래 파서 150 이상 벌 생각을 해야지. 유튜버 신고 때문에 망하고 벌금 폭탄 맞고 돈이 없어서 자살했죠요 이러면서 찡찡거리노. 저런 걸 올리면 신고충이 생기기만 더 생기기만 하지. 안타깝다. 해줄 줄 알았노? 이런 얘기네요.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죄책감 자체가 없으니 문제인 거야. 넘어갑시다.